내 아들 동혁이에게, 동혁아, 너와 네 친구가 수학여행을 간다고 집을 나선 지가 101일째. 사고 난 날로부터 꼭 100일이 되었구나. 너희를 잃고 자식 없이 살아가야 할 부모가 자식이 죽은 이유를 밝혀달라는 것이 그것이 욕심일까? 너를 잃고 살아가는 미래가 너무 두렵고 힘들고 잠들기도 어려운 고통인데, 이 고통 다른 국민에게 주지 말라고 재발 방지 대책 세워달라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이니? 너와 그 많은 희생자를 수장시킨 그 악몽 같은 사고, 우리는 다시는 떠올리기 싫지만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진실과 세상에 알려진 정보는 너무나 다르기에 너의 친구들의 부모님과 엄마 아빠는 변하기 시작했어.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지키지 못한 죄스러움에 울고만 있지 않기로 했어. 우리와 함께하는 국민들과 너희들의 뜻이 담긴 4.16 특별법을 꼭 제정해서 그날의 고통이 지금 우리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해. 그리고 동혁아, 그래도 지금 모든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내 새끼가 너무 보고 싶다.